50대 부부가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창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안도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윗집과 아래층 일부도 파손됐는데 당시 폭발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화재도 발생했지만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수색하던 중 안방에서 5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5일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과수 등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가연성 액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실뿐만이 아니고 작은 방 이하고 그 부엌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상 액체에 의한 스프레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그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경찰은 숨진 부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폭발과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감식이 끝나는 한 달 정도 뒤에야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팁 뉴스 김한식입니다.